의과대학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상당히 그 문도 좁고 배출되는 의사 한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의대의 정원이 16년 만에 굉장히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한해 400명씩 이 정원이 10년 동안 4,000명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금 이 확정안을 이 안을 확정을 했는데요. 일단 2006년부터 2021년까지는 기존대로 지금 3,058명 유지를 하고요. 네. 2022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10여 년 동안 연 3,458명 이렇게 400명씩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032년부터는 원래대로 연 3,058명 유지되는 안인데요. 네. 일단 매년 지역의 이 중증 필수 분야 의료진으로 양성되는 의대 정원이 300명이고요. 이에 관련해서는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됩니다. 어기게 되면 장학금이 환수되고 의사 면허 역시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특수 분야 50명, 이 부분은 이제 역학조사관이나 중증 외상 의료진으로 활용될 이 의대 정원이고요. 그리고 의과학자 분야 50명, 기초과학과 바이오 분야죠. 이렇게 해서 한해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뭐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OECD 주요국 임상 의사 수 살펴보면 지금 2017년 기준 이 한의사가 포함된 인원입니다.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가 2.4명이거든요. 그런데 OECD 평균이 3.4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우리 의료진 수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서울은 3.1명인데 세종 0.9명, 경북 1.4명, 충남 1.5명 등이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의료진 확충 방안으로 여당과 정부가 이런 안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것, 뭐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런 한편으로 또 지역 같은 곳에서는 의료진이 굉장히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늘어나는 인원 4천 명 가운데 3천 명은 지역 의사,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뭐 역학조사관, 또 기초 바이오 쪽으로 그렇게 좀 배정을 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계획인 것 같은데 이번 방침에 일단 대한의사협회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네,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죠. 다음 달 14일이나 18일 이틀 중에 하루를 정해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일단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이 지역 의료진 확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의대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선발 방식만 이원화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 지금 지방 공공의료진이 부족한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땐이 지역 균형 발전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역의 생활 인프라가 떨어지고 또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잖아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데 의료진만 확충한다는 것 자체가 미봉책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수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볼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와 이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상태로 당과 정부가 이 확정안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론적인 목소리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의견 청취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병원협회, 이 병원장들인가의 경영진으로 이루어진 협회에서는 이 조치를 또 반긴다, 의료 현장의 고충을 이해한다, 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좀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런데 듣기만 해도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지역 의사가 확충되게 되면 10년 동안은 이제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의사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난 뒤는 어떻게 되는 거냐? 다들 대도시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10년이 의무 근무 기간이기 때문에 10년 지나면 말 그대로 의무 근무 기간에서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대도시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건을 어기게 되면 의사 면허 취소하겠다. 물론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한 입장 또한 뭐 함께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게 이것이 위헌 소지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일본에서는 이 취소 불가능 판결이 났다고 해요. 이와 관련된 문제에서. 그리고 또 의사가 늘어날 경우
경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신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노령 인구가 늘면서 인구 절벽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사 수를 무한정은 아니라 이제 10년이라는 기한을 두기는 했지만 10년 동안 4천 명을 늘리게 될 경우에 네. 불필요한 의료 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또한 또 다른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지금 정부와 네. 여당이 이것까지 고민을 해서 지금 확정안을 발표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의료체계가 상당히 잘 마련된 지자체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폭증하다 보니까 의료진도 부족하고 병상 수도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단 그 사안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의료진을 확충하는 건 조금 성급해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근데 지역 의사 부문뿐만이 아니라 또 기초 바이오라든가 이번에 또 우리가 굉장히 좀 모자랐다고 얘기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그 감염 내과라든가 이와 관련된 인원이 굉장히 또 우리나라 부족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어떻게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할지 좀 더 많은 의견을 들으면서 효과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